예. 자, 23번. 자, we have already seen. 자, 우리는 이미 봤대. Learning is much more efficient. 자, 배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When? 뭐할 때? Done. 행해질 때. 자, when 다음에 원래 it is done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것이 행해질 때, 배움이 행해질 때인데, 자, 접속사 다음에 주어 생략. 동사는 being으로 바뀌고, being이 생략되는, 이거 분사구문이죠. 근데 being이 생략되니까 when done. 행해질 때. 자, at regular intervals. 규칙적인 간격으로 행해질 때. 자, rather than, 오히려 뭐라기보다는, cram and, 그냥 쑤셔 넣는 것보다는, an entire lesson, 이 전체 lesson을 into one day, 하루에 다 집어넣는 것보다. We are better off, 우리는 더 낫다라는 말이 되겠죠. Spreading out, 뭐 하는 게, 분산하는 게, 뭐를? 학습을. The reason is simple. 이유는 간단하대요. Every night, 매일매일, our brain consolidates. 우리의 뇌가 통합한대요. What it has learned. 그것이 배운 것을. During the day. 그낮 동안. What을 꾸며주겠죠. It has learned가 What은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통합한다라는 표현만 하면 좀 통합 정리한다라는 표현까지 있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of the last 30 years.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 중에 하나래요. 자, 가장 중요한 신경 발견인데 언제? 지난 30년 중에. 그죠? Sleep is not just a period. 자, 수면이라는 거는 단지 어떤 기간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기간이냐면 inactivity, 활동하지 않는. 그지? 또는 a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s. 쓰레기 수집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그 wasteland products. 이렇게 낭비되는 쓸모없는 생산품들의 이렇게 쓰레기 수집품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뇌가. That the brain accumulated while we were awake. 자, waste product를 설명해 주는 게 뒤에 나와 있네요. 뇌가 축적했대. 우리가 깨 있는 동안 뇌가 축적했던 그러한 쓸모없는 생산품들의 이런 쓰레기를 이제 수집하는 이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때는 뭐 우리가 잘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억력이라는 게 사실 갈수록 감퇴가 되잖아요. 그럼 뭐겠니? 우리가 잘 때는 이렇게 어떤 기억력은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면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이제 활동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뇌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이러한 쓰레기 수집 의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quite the contrary. quite 여기서는 꽤죠. 꽤 the contrary. 대조적이라는 거죠. While we sleep. 자, 우리가 자는 동안 our brain remains active. 우리의 뇌는 액티브한 상태로 있대요. 그러니까 뇌도 잠을 자는 거는 아니니까. It runs. 그것은 운영한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알고리즘을요. 자, 이 알고리즘이 뭐 하냐? That replaced. 반복 재생하네요. The important event. 중요한 사건들을. 어떤 중요한 사건들? It recorded. 지가 녹화했던. During the previous day. 그 이전날 동안. And gradually transfers them.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환한대요. 그 중요한 이벤트들을 뭘로 전환합니까? Into a more efficient compartment. 더 효율적인 우리 메모리. 우리 기억의 구획으로 이거를 이전을 시켜주는 거네. 그걸 반복 재생해놓고, 아, 저거 중요하네. 그러니까 저거는 좀더 중요한 구획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뇌가 보낸다는 거지. 어, 뭐야, 이게 다네? 그 다음에 24번, 마지막입니다. 자, from the earliest time. 자, 완전 이 초기의 시대 때부터 healthcare service.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하면 뭔지 알겠죠? 요것이 have been recognized. 인식되어 왔대요. To have, 가지고 있다고. 뭐를? 두 가지의 동등한 aspects,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Namely, 즉, clinical한 care와 public한 healthcare. clinical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클리닉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적인 care랑 또는 공공 care. 자, in classical Greek mythology, 자,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the god of medicine, 의학의 신, 그러니까 의료의 신이겠네, 그지? Asclepius 누구야, 이거? 얘가 had two daughters, 두 딸이 있었대요. 이 두 딸이 누구냐면, 하이지아랑 페나키아라래요. 하이지아가 하이진이 된 것 같은데, 하이진이 위생이거든. The former, 자, 전자. 우리 뭐 두 개가 나오면 전자, 후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the former 하면은 전자가 되는 겁니다. 전자는 preventive health, 자 예방적 건강의 여신이었대요. 아 예방적 건강과 and wellness 이건 뭐예요? 잘 사는 거잖아요. wellness 그러니까 그냥 건강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또는 hygiene, 위생, 이거의 여신이었대요. And the latter, 그리고 후자는 뭐다? The goddess of treatment and curing. 치료와 처치, 이거의 여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in modern times, 자, 현대에서는요. The societal ascendancy. 와. Ascendancy겠네요. Ascendant는 상승하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우세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social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societal이라는 말을 썼네. 자, 사회적인 우세랍니다. 뭐에? Medical professionalism, 의료적인 이러한 의학적인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가 has caused 약이에 왔다라는 거네요. 뭐를? The treatment of sick patients, 아픈 사람들의 치료. 치료가 뭐하도록? cause 때문에 지금 투부정사 와 있잖아요. cause가 있으니까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인 거지. To overshadow, 자, shadow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림자로 비춰주는데 over, 너무 지나치게 비춰주니까 가리는 거겠죠. 뭐를? 그러한 예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리게 만든대요. 왜냐면 그냥 치료를 너무 잘하니까. 민서 괜찮니? 치료를 너무 잘하니까 이런 예방을 가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오히려 그러한 예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스케어 서비스는 어디에서 제공이 되는 거냐면 by the less heroic figures of sanitary engineers, biologists, and governmental public health officers. 덜 영웅적인 figure,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죠? 어떤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위생 엔지니어, 그 다음에 생물학자, 그 다음에 정부의 그 공공 헬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의사만큼 대단해 보이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예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는 조금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거지. 현대에서는. 근데 옛날 고대에서도 봤듯이 이 예방과 치료 이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nevertheles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The quality of health that human populations enjoy. 자, 인류가 즐기는 이 건강의 질은요. is attributable less. 자, 기인한다, 기여한다라는 건데요. 덜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는 surgical dexterity,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 and bioengineered devices than to the availability of public sanitation, sewage management, and services which control the pollution of the air, drinking water, urban noise, and food for human consumption. 왜 이렇게 긴 거야?
덜 기여한다라는 거네요. 이그 인간이 즐기는 건강의 질은 어디에 덜 기여를 하냐면 수술적인 와 덱스터라는 미드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 덱스터리티가 나오네. 손재간 있는 거 솜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오, 그렇구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술적인 손재주. 그다음에 혁신적인 이러한 의학적, 약학적인 제품들. 그리고 생명공학적인 장치들에는 조금 기여를 덜 한다는 거지. 뭐보다 이 공공위생의 능력. 그다음에 공공 능력, 하수 관리의 능력, 그리고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 이것도 아마 공공의 서비스일 거예요. 그 공기의 오염, 그다음에 식수의 오염, 그다음에 도시 소음, 그다음에 인류가 소비하는 음식을 통제하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능력보다는 공공 서비스에 그러면 더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레스를 한번 바꿔서 해보자. 그러니까 잠시 쓰자면 자 위에까지는 알겠지? 인간이 즐기는 건강의 질 이게 기여를 안 돼요. 어디에 기여를 하냐면 여기에 한번 써보자. 수술적 솜씨, 혁신적 약학 제품, 생명공학적 장치에도 기여를 하고요. 또 어디에 기여를 하냐면 공공위생, 하수구 관리, 대기, 식수의 오염. 과 도시소음과 인간이 소비하는 음식을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여기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야. 인간이 즐기는 이러한 건강의 질이라는 게 여기도 기여를 하고 여기에도 기여를 해요. 생각을 해봐. 인간이 건강하고 싶으니까 수술 솜씨가 늘어나겠죠. 인간이 건강하고 싶으니까 약이 훨씬 더잘 드는 약, 훨씬 더 빨리 드는 약이 나오는 거잖아. 인간이 건강하고 싶으니까 생명공학적 장치, 우리 생명유지 장치 이런 게 계속 발전을 하는 거라고. 자, 인간이 건강하고 싶으니까 공공적으로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오만 돼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은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럼 내 건강이 나빠질 거 아니야. 하수구. 우리가 인간이 건강하고 싶으니까 하수구도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라에서. 인간이 건강하고 싶으니까 대기오염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 건강하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지. 그게 건강이 기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인간이 건강하고 싶어서 1, 2번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더 기여를 하고 어디에 덜 기여를 하냐면 오히려 1번에 기여를 덜 하고 2번에 기여를 더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 레스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건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러한 수술적 솜씨 이런 게 늘어난 것보다는 요거를 훨씬 더 많이 늘렸다는 거지. 2번을 훨씬 더 많이 늘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The human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까지가 주어네요. 자, 가장 높이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의 표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당연히 공공, 대중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노레스된 뭐뭐만큼이나라는 말이 되겠고요. 뭐뭐보다 적지 않다라는 말이잖아. 노레스니까. On the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자, 의사와 이런 병원의 이러한 능력이나 이러한 설비들만큼이나 이런 공공 서비스, 공공 건강 서비스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 우리 인간의 권리는 거기에 달려 있더라. 건강하고 싶은 권리는. 이렇게 해주시면.